다시 두 달 만에 한국 집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또 러시아 두 달 가고 싶어? 부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러시아 간 건 다들 아실 테고 드디어 어제 와이프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오후 8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과연 와이프랑 동희가 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간 뒤 드디어 동희가 일어났습니다. 동희가 러시아에서 엄청 많이 컸어요. 이제 말도 하고 표정도 이뻐지고 있다. 춤도 추고. 하지만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어제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아빠 한테 올라오는 거야. 핸드폰 잡으려고. 유, 아빠 좋아. 아직 아빠 안 잊어버렸어. 핸드폰이 잡고 싶어요. 하지만 못 잡지요. 와, 이제 동희가 혼자 서요. 지금 파자마는 너무 귀엽는데. 아니야, 이뻐. 어? 동희 방울 꼈다. 어, 아까 방울 꼈어. 오늘 똥 쌌어? 동희 좋아하는 놀이. 모양 맞춰서 넣기. 오,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안 맞았어요. 동희야, 잘 맞춰서 넣어봐.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어? 아니네.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까? 아니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동이 어디 가? 와우. 동희가 좋아하는 또 다른 장난감. 자석.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동희야, 동희야, 민동이. 아, 역시 입으로 듣습니다. 이, 좋아 좋아. 어? 엄마. 동희야, 동희야, 빠까빠까. 동희 빠까빠까. 빠까빠까. 러시아어로 안녕이라는 뜻인데 동희가 알아듣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워서 왔어요. 동희 짝짝꿍.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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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예. 이제 라두스키 라두스키. Где были у бабушки? 응? 라두스키. 다시 연습하는 걸로. 진짜 아까 여보 없을 때 장난감 관심 하나도 없고 계속 나를 지쳐다녔는데. 이제 와이프 인터뷰. 자, 두 달 동안 러시아에서 어땠어요? 좋았어. 나랑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다른데?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 보냈지. 싸우다가 다시 화해? 동이 볼 사람이 많아서 저도 자유 시간 보내고. 일단 동이 때문에 정신 없는 것보다 그냥 다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무슨 문제죠? 뭐 부모님이랑도 싸우고. 분명히 나한테는 아, 러시아 이제 더 길게 오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냥 일상생활 너무 일상생활 습관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졌어. 계속 갈등 같은 거지. 이제 근데 사실 러시아는 여보 집 아니야. 여보 손님이야, 손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마지막 일주일 이제 모두 편하게 지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잔소리 안 하고 부모님도 이제 잠으시고. 동이 진짜 많이 컸어요. 혼자 이렇게 잘 놀아 신나가지. 우와. 와. 아까 전에 이 장난감 혼자 노래 키고 나서 또 혼자 춤췄어. 사람 많으면 알아서 혼자 놀아. 저거 좀 다시 노래 켜봐. You serious? 동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가 봐. 동이 좋아하는 노래 조금 더 빨라야 돼. 이제 좋아하는 노래 나왔다. 야, 움직여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그치. 역시 먹는다. 러시아에서 고양이 야옹 말고 야옹이라고 해요. 야옹. 그래서 동이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관심이 되게 많고 우리 집 고양이는 되게 귀찮아하고 있어요. 러시아 고양이들 진짜 못 만지게 했어. 동이 보자마자 그냥 도망갔어. 근데 러시아는 도망 안 가고 계속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 또 새로운 배운 거 하나 있어. 핏! 크리스마스 라이트 같은 거 보면 확실히 그 단어를 만들었어.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도 이거 가지고 되게 잘 놀아. 나랑 진짜 안 놀았어 이거. 지금 혼자 저거 가지고 계속 노는데? 나 오늘 줬거든? 나 오늘 이거 다 비우면서 하나씩 꺼냈는데 진짜 장난감 관심 없었어. 진짜 오지만 사는 사람 아니잖아. 지금 요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척하고 있어. 다시 두 달 만에 한국 집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집에 온 거 같아? 편해. 일단 나만 방법으로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맞아. 내가 나도 말 잘 듣고. 영어 없잖아. 영어 회사 있잖아. 근데 러시아 집 항상 누가 있어. 동생이나 부모님, 할머니 뭐 항상 요리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계속 뭔가 바빠. 나만 시간이 없어. 부모님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뭐 밥 먹고 준비하느라 완전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동이 밥도 해주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거 내가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오고 그 다음에 동생도 밥 줘야 되고 용서 빨래 그리고 동이 러시아에서 뭔가 집에서 잠 잘 안 자고 그래서 동이 옷 입히고 유모차 끌고 동이 낮잠 잘 때 그래도 부모님 주말이나 휴일 때 일단 5시간 내가 없어도 동이 보시고 내가 그냥 친구랑 놀러 갔었어. 그게는 좋았어. 또 러시아 두 달 가고 싶어? 좀 집 빌려서? 지금 아니요 문제는 지금 부모님 너무 바쁘셔. 그래서 모두 정신이 없어. 만약에 부모님 퇴직? 퇴직하시고 확실히 나아질 거야 아마. 지금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자기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마샤도 지금 고3 말 고1? 네,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마음 아파. 괜찮아 되실 거야. 그냥 부모님도 열심히 돈 벌고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는 도와줄 수 있었다면 부모님 조금 더 쉬시게 유튜브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우리 이제 사실 새해 인사도 안 했거든. 2020년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2020년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있다. 네. 잘 받아들이고 웃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게 행복의 시크릿이야.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영상도 자주 올릴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남편 나한테 일 시키는 거야. 하지만 시켜도 안 해요.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찍어. 사실 와이프 가기 전에 약속했거든요. 러시아에서 브이로그 6개 찍어 최소 하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브이로그 하나로 아이폰 11을 사줬어요 제가. 원래 5개였는데 약속은 러시아 가서 브이로그 찍을 거라고 내가 말했어. 그거는 한번 봐야죠.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좀 기대하세요. 잘 찍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놀아 혼자 또? 와이프 거짓말했어요. 오늘 동이가 못 놀았대요 혼자. 하지만 봐보세요. 동이 혼자 엄청 잘 놀아요. 아니 나는 공도 열심히 보여주고 장난감 하나씩 꺼내주고 이것도 진짜 안 놀았어 혼자. 동이야 진짜 안 놀았어? 동이야 윤동이 진짜 안 놀았어? 안 일어났는데. 오늘 동이 진짜 여자 옷 입고 있는데. 아 동이는 남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산 옷이 없어요. 다 다른 분들이 주시고 물려받고 해가지고 여자 옷도 좀 섞여 있습니다. 상의는 우리 조카 그리고 하의는 대만 친구 딸. 아 그래? 저것도 대만 친구 딸이? 양말은 또 양말 봐봐 달라 지금. 어. 좀 다음에 브이로그 찍기 전에 말해주지. 나는 동이 이쁜 옷 입고 있다. 양말도 짝짝이네. 괜찮아 동이가 이쁜데 뭐. 그치 동이야? 에직. 동이야? 봐봐 저렇게 장난감에 집중해서 잘 노는데. 동이야? 빠까빠까 동이가 빠까빠까 해줘야지 영상이 끝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왜 빠까빠까 해야지. 동이야 동이야 빠까빠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라 이제 빠까빠까야 하시라 빠까빠까. 아 엄마가 진짜 일어나서 가야지 빠까빠까 한다. 빠까빠까 빠까빠까 진짜 관심 없어. 아, 안녕. 동이 혼자 20분 동안 놀았어. 그러면 오늘은 이만.